다음 소식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백수호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사에서도 결국 가짜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소비자원으로부터 가짜 판정을 받은 백수호 제품 원료입니다. 업체의 강한 반발로 식약처가 제조사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백수호 원료에서 이어부피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보관 중인 원료 백수호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어부피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 3월 26일과 27일 업체에 들어온 백수호 원료로 이 가운데 26일 원료는 소비자원이 검사한 원료와 입고 날짜가 같습니다. 검사 방식에 대한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세 가지 시험법으로 분석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이어부피소를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외국 사례와 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섭취에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의도와 달리 혼입된 원료가 사용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좀 당혹스럽고요. 공인기관의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거고요. 백수호 제품을 판매해온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구입 사실만 확인되면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추럴 엔도텍과 홈쇼핑 업체들은 3월에 입고된 원료로는 아직 제품을 만들지 않았고 기존 제품들은 문제가 없다며 환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